작년 한 해는요, 상상하지 않았던 영역에, 제가 참여하고 또 이렇게 브랜드가 된다라는 걸 사실 제가 상상하면서 살아보질 않았거든요. 그래서 저를 이렇게 브랜드상을 주실 수 있는 삶을 작년 한해 살아봤습니다.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가고요. 아, 가고. 저는 현재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. 저는 계획은 없으나 이 제가 받은 상 이름이 뭐 2022년을 이끌어갈 남성 보컬 부문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끌어갈진 모르겠으나 네, 내키신다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새해입니다. 해피 뉴이어입니다. 그리고 또 여러 고난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해피하게 또 마무리까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